진짜 힘들다, 얘들아. 너희들도 힘들지? 얘들아, 756번부터 760번까지 질문이 살아. 759번이요. 759번? 또 질문이 살아. 괜찮니? 괜찮아? 759번 보면 얘들아, y는 마이너스 절대값, 3 sin x, 마이너스 a, 더하기 4. 얘 최대가 얼마? 얘 최대가 b고, 최소가? 마이너스 1이래. 그쵸? 근데 문제에서 a, b 구하는 건데, a는 6보다 커.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 친구, 얘 최소가 마이너스 1이려면은, 최소가 마이너스 1이려면은, 얘 지금 잘 들어야 돼. 얘 초록색으로 네모 치는 거, 이 친구. 얘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지는 거지.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맞니? 그럼 얘가 제일 클 때가 전체 값이 최소가 될 때 맞니? 지금 초록색으로 네모 친 애가 최대가 될 때가 이 전체 식이잖아, 전체 식. 얘가 최소가 될 때인 거라고. 여기까지 동의할 수 있겠어? 괜찮아?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봐. 얘 최소일 때가 지금 마이너스 1이래. 그러려면 초록색 네모 친 애 있지? 초록색 네모 친 애. 얘가 얼마여야 마이너스 1이야? 어? 마이너스 1. 얘 초록색 네모가 얼마여야 주황색이 마이너스 1이야? 그니까 얼마? 5여야 되잖아. 5, 5, 5. 초록색 네모가 5여야 되잖아. 그래야 마이너스 5 플러스 4가 마이너스 1이니까. 즉, 얘 최대가 5라고. 이 초록색으로 네모 친 애의 최대가 5라고. 5.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따로 떼서 생각하자고. 절대가 3 sin x. 마이너스 a. 얘의 최대가 5야. 5. 여기까지 됐어? 문제가 지금 A는 양수라고 했거든. A 양수? 얘가 양수다, 양수? 그럼 생각해봐, 얘들아. 얘 최대가 5래. 최대가 5야. 일단 3 사인 있지, 3 사인. 얘는 원래 최대가 3이고, 최소가 마이너스 3이 되잖아. 맞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A를 할 거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여기까지 맞지? 여기다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절대값을 씌웠어. 절대값을 딱 씌웠는데 제일 커질 때가 지금 5래. 맞아? 근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절대값을 씌운 거야, 절대값. 얘들아, 지금 얘랑 얘 보면은 헷갈리니까 다시 써줄게. 3 sin x 마이너스 a 있지? 얘의 최대가 얘야. 최소가 얘고. 오케이? 그럼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얘들아, 절대값을 씌워도 얘가 여전히 최소고 여전히 최대야? 그건 모르는 거지. 왜냐면은 얘가 예를 들어서 2야.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마이너스 5야. 그럼 절대값 씌웠는데 얘가 5 되면서 얘가 제일 커지는 걸 수도 있잖아. 얘가 최대일 수도 있는 거라고. 맞죠? 지금 우리가 추론하고 있는 상황이 여러분들 여기 괜히 헷갈리니까 여기 좀 지울게. 잘 들어야 돼. A를 뺐지? A를 뺐어. A를 뺀 거야, 뺀 거? 그러니까 지금 그래프로 그려보자. 원래 여기가 3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A만큼 뺐으니까 여기가 지금 3 마이너스 A? 여기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지? 그때 X축이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냐. 어딘가 있어서 절대값을 씌우면 뒤집어서 올라가는 거 알지? 그래서 여기가 또 툭 위로 올라가면서 여기가? 얘 절대값이면 3 플러스 A잖아. 이때가 지금 제일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3 플러스 A가 3 마이너스 A보다 크잖아. A는 양수니까. 맞니? 얘가 5여야 돼, 얘가 5. A 얼마야? A가 2여야 된다고, A가 2. 어, 이건 끝났니? 네. 숙제 잘했어? 네. A가 2여야 돼. 그럼 A가 2인 걸 알았어? A가 2야. A가 2야.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볼까, 얘들아? 3 사인 있잖아, 여기. 원래 최대가 얼마야, 여기? 1. 최소가 어디야, 여기가? 마이너스 5야.
전례값 씌워가지고 여기가 더 오히려 위로 올라가가지고 최대값 나오는 거라고 지금 이 상황이야. 알겠지? A가 2인 걸 알았어? 좋아. 그럼 여러분들 얘 최대값이잖아 이제. 얘 최대 나오려면은 지금 이 친구 있지? 초록색 네모. 초록색 네모 친애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 값이 커지는 거지. 그치? 언제가 제일 작아 얘? 제일 작을 때가 언제야? 당연히 0일 때지. 절대값이니까. 절대값 어쩌고저쩌고는 0 이상이잖아 항상. 가장 작을 때가 0이라고. 그래프 봐. 지금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0이 있지. 초록색. 이 초록색 그래프가 절대값 3 사인 마이너스 A라고. 초록색이 맞아. 0일 때가 제일 작은 거라고. 0일 때. 알겠지? 그럼 최대값 얼마인 거 알 수 있어? 4인 거 알 수 있겠지. 4. 어, 그래서 A는 2P는 4. 헷갈리지? 절대값이 막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헷갈릴 수는 있어. 대신에 그래프 같은 거 좀 잘 그려가면서 차근차근 잘 따지셔야 돼. 759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 걸로 만들어 와야 돼. 본인의 것으로. 여기다 질문 없으면 넘어갈게 일단. 아, 그리고 추가적으로 질문할 거 많은 사람들은 일요일 날에 한 12시쯤 와, 알았어? 12시쯤 오면 질문 이것저것 받아줄 테니까. 요즘 공간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뭐지? 여기 수지쌤이랑 지원쌤 계시잖아. 1강의실에. 나까지 있으려니까 너무 많아. 너무 답답해. 그래갖고 쌤, 저번처럼 상담실에만 있을 거니까 필요한 사람은 상담실에 있어, 그냥. 알겠어? 얘들아, 761번부터 767까지 질문인 사람. 766번. 6번? 근데 이거 어. 산술기약 쓰면 괜찮아요? 산술기약 병균? 네. 상황을 보긴 봐야 될 때? 766번 같이 보자, 그럼. 뭐 산술기약 병균 쓸 수 있는 상황인지는 또 봐야 돼.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어. 2x제곱 마이너스 4x 사인 세타. 그럼 4 사인 세타 x라고 쓸게 이거. 그 다음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얘 주근이 알파 베타래. 그때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최소값 구하는 게 문제야.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얘 주근이 알파랑 베타라고 하니까 2차 방정식에서 주근 얘기 나오면은 쓸지 말지 몰라도 주근의 합, 주근의 곱은 구해야 돼. 맞니? 주근의 합 얼마야? 금각에서 연결했으면 2사인이지. 편의상 2s라고 쓸게. 알겠죠? 주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c제곱. 됐지? 그럼 여러분들 지금 얘랑 얘 알고 있고 문제에서 얘의 최소를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맞아? 그럼 뭐 해주면 돼? 얘 제곱한 다음에 얘 두 개 갖다 빼면 되지. 얘 제곱하면 얼마야? 4사인이죠. 빼기 두 배의 얘를 한 개. 얘가 지금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인 거라고. 얘가 지금 알죠? 여기가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고 빼기 2 알파 베타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알겠지? 얘 그럼 계산해주면 얼마지? 사이스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됐나? 얘를 뭐 구하라고? 최소를 구하래. 최소. 됐어? 그럼 한 문자로 바꿔주자. 코사인 제곱을 1 마이너스 사인 제곱으로 바꾸자.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4 사인에서 여기 마이너스 사인 제곱 빼니까 맞죠? 그럼 얼마? 더하기 3 사인 제곱. 됐지? 그럼 얘가 당연히 최소가 되려면은 제곱하고 있는 이 친구가 0일 때가 제일 작은 거잖아. 왜냐면 제곱은 항상 0 이상이기 때문에. 됐니? 답은 1이겠네. 그럼 답은 1. 됐니? 괜찮아? 그럼 여기서 만약에 산술기약 평균을 쓰면 어떻게 되냐고? 그럼 여기서 산술기약 평균? 그 말은 뭐 얘기하는 거야? 알파랑 베타랑 같을 때 얘기하는 건가? 알파랑 베타랑 같을 때? 근데 둘 다 양수... 근데 이거는 안 돼. 이건 불가능해. 왠지 알아? 얘 봐봐. 얘 코사인 제곱이잖아. 코사인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지. 여기 마이너스 곱해져 있지.
맞아? 그럼 얘 지금 항상 0 이하이네, 맞아? 네. 근데 둘이 같은 애는 곱하면 0 이상이어야 되잖아. 범위가 안 맞잖아. 그럼 같아지는 순간이 없어. 같아지는 순간이 없어. 알겠니? 그래서 안 돼. 98페이지 질문인 사람. 98. 적을 거 있으면 적어도 되고. 얘들아, 98페이지. 769. 769번. 또? 71. 71? 좋아. 또? 괜찮아? 769번 한번 맞춰볼까? 얘들아, 769번 보면이 탄젠트는 2분의 x 마이너스 루트 3에 서로 다른 두 식은 알파베트라고 한대. 근데 얘는 이제 얘는 루트 3 이렇게 해주는 게 더 맞겠지? 그치? 그러니까 근의 상황이 아니라 뭐? y는 탄젠트 2분의 x랑 y는 루트 3의 뭐? 교점 상황으로 생각할 거야, 그냥? 알겠지? 그 다음 문제에서 주고 있는 게 x 범위가 있어. x 범위가 0 이상? 4파이 미만인가? 어, 4파이 미만이야. 됐지? 그럼 여기서 탄젠트 2분의 x를 직접 구하셔도 괜찮아? 알겠어? 탄젠트 2분의 x 직접 그려도 된다고. 근데 그냥 쌤은 2분의 x t로 치환할게. 알겠지? 치환하면 범위 적어줘야 되지. 2로 나눠. 그럼 0, t, 2로 나눴으니까 2파이까지. 됐죠? 그래서 탄젠트 t랑 얘가 지금 탄젠트 t거든. 얘가 치환해서 탄젠트 t가 루트 3 되는 애를 찾는 거야. 어디서? 0부터 2파이까지. 그럼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해. 여기 대충 파이, 여기 대충 2파이. 그다음 가운데에 정근선을 꽂아줘야 되지. 가운데에 정근선. 그 다음에 탄젠트는 정근선 따라 그리면 되니까 일단 여기 보면은 0 이상 0이 등호가 들어가는 거야. 불등식 영역에서는 등호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중요하니까 잘 봐놔. 그 다음 한 줄이 그리고 그 다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여긴 빵꾸나 있지. 왜냐면은 2파이 등호 안 들어가 있으니까. 됐어? 얘가 지금 누구랑? y는 루트 3. 처음으로 루트 3 나올 때가 얘들아 여기가 2분의 파이거든. 0도부터 90도까지가 예각이잖아. 예각. 예각에서 탄젠트 루트 3 될 때가 언제야? 60도인 거야. 지금 60도? 3분의 파이?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얘 있지. 얘 당연히 얼마야? 3분의 4파이지.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뭐니까? 이 길이가 파이잖아. 파이 한 주기. 맞아? 근데 여기서 신난다고 3분의 파이랑 3분의 4파이 답으로 쓰면 안 돼. 왜냐면 지금 여기가 t축이야. t축. 그러니까 내가 구한 3분의 파이는 t야, t. 그럼 내가 원하는 x는 어떻게 해야 돼? 7을 아까 어떻게 구했어? 2분의 x를 구했잖아. 내가 원하는 x는 2t거든? 2t? 그러니까 내가 구한 t에다가 몇 배? 두 배를 해줘야 x가 나오는 거야. 그럼 x가 될 수 있는 게 누구 있어? t가 3분의 파이일 때니까 3분의 2파이랑 얘도 두 배 하니까 얼마? 3분의 8파이? 각각이 이제 알파 베타 되는 것 같지? 그래서 문제는 뭐 구하래?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하래. 그럼 3분의 10파이네? 맞죠? 그럼 얘는 코사인 3분의 4파이 나갔고 코사인 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로 쪼개면 되죠? 지금 뭐 한 거냐면 얘에서 얘 될 때 얼마? 2파이 쳐낸 거야. 2파이 한 주기만큼 한 줄이 쳐내고 그 다음 얘를 뭐? 파이랑 3분의 파이로 쪼개준 거지. 왜? 모양 안 변하게 만들어주려고. 그럼 얘 이제 어떻게 돼? 코사인 3분의 파이. 파이 만나면 모양 안 변하니까 그 다음 여기 3, 4분면 바꾸니까 9 마이너스 붙여줘야 되겠지. 됐니? 이게 끝? 자, 여기서 질문인 사람. 문정아, 여기서 질문이 어디야? 일단 얘까지는 알았어. 둘이 더한 게 3분의 10파이인 것까지 알았어? 한 줄이 쳐낼 수 있는 건 알고 있지. 주기 함수니까 2파이만큼은 쳐내도 되잖아. 코사인이
맞아 맞아? 어? 알고 있니? 어 그래서 쳐내고 그 다음 이게 파이랑 3분의 파이로 쪼개는 거야. 파이가 3분의 3파이니까 어 문제가 코사인 구하라고 했으니까 맞니? 야 그리고 중앙고 삼각함수 그래프 안 들어간다며? 네 저희도 삼각함수 그래프 안 들어간대? 네. 강조 안 들어간대? 그 전까지 안 돼. 진짜? 네. 야 그럼 질문 받지 말자 넘기자. 이게 다 그래프 파트잖아 여기가. 아니 얘들아 너희들 근데 그래프는 진짜 이 그래프를 진짜 잘해야 돼 삼각함수 원래. 어? 근데 우리 시간도 시간인지라 생각하면서 그래프 여기 질문은 다 날려야 되겠네. 애들한테도 얘기해야겠다. 숙제 안 해온 건 안 해온 거니까.